어, 비가 와요. 가게? 약간 힙한데, 느낌이? 어, 어 속도가. 아, 역시. 와, 아, 잘하신다. 역시. 오.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아니, 빠르게 한 거 아니죠? 야, 여기에 서울대. 우와. 요리 자격증만 다섯 개이시고요. 그리고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그치. 이탈리아 ICIF를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요리. 아, ICIF. 우와. 진짜 예술이네요. 와. 우와. 지난번에 나와서 요리 솜씨 제대로 보여줬죠. 강유리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편셰프로 두 번째 출연하게 된 배우 강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배우 준비하면서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겸 도와주고 가는데 제 본업과 부업을 같이 병행했던 장소입니다. 배우하면서 아르바이트도 같이 경험하셨던 거죠? 계속 일일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시간이 난 김에 얼굴도 볼 겸 미준비 조금 도와주고 싶어서 먼저 지금 방문해서 재료 준비를 좀 해주려고 왔습니다. 예전엔 칼질을 잘하면 칼질을 이제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거의 공장인데, 공장. 대박. 아, 요건 또 따르케, 어, 따르케? 아, 요거는 네모난 모양으로. 조금 정도 이만큼이면 될 것 같고. 유라. 안녕. 어? 사장님이요? 어, 벌써 엄청 많이 왔네. 어, 장사네. 대 요즘쯤? 덕분에 잘 됩니다. 저 볶음면이랑 토스트 저것만 먹으러 온 사람들 꽤 많아가지고. 이거? 어? 저기 붙어있는 포스터 나중에 보이시겠지만 저기 차오면 같은 경우는 뭐 소스 레시피나 이런 건 다 제가 개발을 했고 홍콩 토스트도 제가 좀 레시피로 만들어서 같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직접 개발했어요? 뭐 메뉴를 좀 많이 같이 개발도 해주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관리도 해주고 서빙도 보고 사장님이 이제 항상 제 오디션이나 뭐 촬영 일정이 있거나 이러면은 시간을 조금 양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럼 고마운 분이네. 내 생각에는 채썬 양파 있으면 되고 얘네 지금 고기랑 볶아 놓을 거고 파이어 갑니다. 여러분 불쇼 갑니다. 파이어 쇼. 거침없이. 와우. 와우. 비트 봐요. 진짜 장난합니다. 지금 이현복 셰프님이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와, 이거 CG 아니죠? 우와, 와, 불이 너무 높게 올라가. 와, 이거 뭐 불이 안 뜨거워요? 이 불 날 때도 불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와. 아, 토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미리 순식간에 재료 준비를.
너 없어지고 지금 손님들 미남 셰프 어디 갔냐고 난리야. 아, 배치가 안 돼. 아, 이게 속마음이지. 이렇게 잘생기고 일 잘하고 이런 직원을 놓쳤으니. 주방에서 일을 하면 손님들하고 대면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하고도 많이 친구처럼도 많이 잘 지내게 되고, 또 가끔 종종 이제 냅킨 같은데 번호 적어주신 분들도 있었고. 인기가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얼굴 잘생긴 사람들이 주방에서 일하면 50% 이상 먹고 들어가요. 한날은 제가 너무 팬이기도 한데 전현 선배님 오셔가지고 그때 팀원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프라이빗하게 해서 같이 술도 한잔 같이 하고, 아 저도 이번에 일요일 드라마 캐스팅했다 했더니 이제 조언 좀 해주시고 그렇게 했었죠. 한 80% 뽑아놓은 거니까 쓰기 전에 한번 더 뽑아서 쏘시는 게. 쌤이 또 준비할 게 남았나 봐요. 내가 뭐 하나를 내가 이따 해놓을 거거든. 오, 뭐야? 뭔데? 이게 영국으로 이렇게 꽃 쫙 이렇게 만드는 건데. 꽃을 만들어요? 이거 쉽지 않은데, 연두부 꽃. 아, 이게 연두부 꽃을 밑까지 칼이 들어가면 다 작살나고 밑에를 남기고 위에만 싹 해야 돼. 이러면 이게 쫙 열립니까? 이게 영국으로 이렇게 꽃 쫙 이렇게 만드는 건데. 꽃을 만들어요? 아, 이게 연두부 꽃을 밑까지 칼이 들어가면 다 작살나고 밑에를 남기고 위에만 싹 해야 돼. 이러면 이게 쫙 열립니까? 네, 물에 닦는 걸 이렇게 쫙 펴야 돼. 와. 진짜요? 기계로 하는 것 같아. 균일하게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돼요? 아, 십자 모양으로 가는구나. 와, 대박이다. 이게 손이 많이 가. 바닥에 다음 끊어져서. 좀 시간 맞으면 내가 런치에 와서 장사 도와줄 테니까 오늘 가보겠습니다. 고생했어. 갈게. 내가 사장님이라도 강윤 씨가 계시면 진짜 든든할 것 같은데. 든든하죠. 집으로 가신 거예요? 네. 아, 여기 그래. 여기서 막 다 만들어냈어. 여기서 그때 막 요리하시는 냄비도 엄청 많았고요. 그릇이 이쁜 게 너무 많았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기간이 좀 뜨는 게 있어서 지금 부모님 집에 잠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강유모. 예뻐. 아, 귀여워. 아빠가 아이고 들어갈 테니까 고생했다고. 맛있는 거 해먹을 거야. 감사하게도 1일 드라마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한제국에 진짜 고생 많았어. 더운데 고생한 저한테 좀 특별한 음식을 해서 먹자라는 생각을 해서. 야. 와. 뭐야 이거? 케첩. 오, 화이트 와인을. 우와. 또 식초를 넣고 만드시는데 와인 그 포도 향도 좋고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계란이 더 잘 굳게도 해줘요. 오. 오. 식초 시큼함보다는 와인의 산뜻한 화이트 와인을 넣어야 달걀이 잘 굳으니까. 자, 이 정도 뽀글뽀글 올라오면 쭉 불 조절하고. 우와. 그리고 계란은 절대 차가우면 안 돼.
시원할 수 있죠? 약불이에요? 네, 이게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불은 최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저로? 잘 됐어요. 아. 아니 저거 돌리는 거 엄청 어려운 것 같던데. 우와, 아니, 저게 그렇게 되는구나. 수란을 튀겨봅시다. 계란을 수란을 튀겨? ICIF 유학 시절에 그때 수업으로 나왔던 메뉴였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처음 봐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유분자가 안 익은 채로 잘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한국에 와서도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해먹어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메뉴예요. 야 이게 맛있겠다. 뭐야 너무 맛있겠다. 간단한데 되게 고급져요 맛도. 네. 이야. 왜요? 빵가루를 이게 뭐야? 왜요? 저희 빵가루를 입혀줘. 고운 빵가루를 입혀줘야 튀김도 더 바삭하고 한 번 더 돌려주는구나. 네. 와, 이렇게 곱게. 섬세한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 섬세. 네. 자, 쫄지 마세요. 아기 다루듯이 살살. 예. 자, 그리고 싹 올려줘요. 요게 다 빵가루예요. 이게 나였으면 터졌어.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아유, 참. 맛있겠다. 우와, 너무 이쁘게 됐다. 유행암이잖아요. 엘리트는 정말 간단한 풍듀타 소스를. 풍듀타 소스? 풍듀타 소스가 뭐예요? 와. 그 프랑스 쪽에서는 퐁듀라고 부르고 이제 이태리어로 가면 폰듀타라고 되는 건데 폰듀가 폰듀타. 여러 가지 음식에 그냥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뭔가 느낌이 좋다. 아, 그 위에다 뿌리면 얼마나. 그러니까. 예. 자, 버터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버터 하나 들어가고 그냥 크림에 치즈를 녹여 되는데 저는 룰을 좀 볶아서 하고. 아, 네. 뭐야 도대체. 자, 그리고 우유. 향산. 아, 끝. 버터, 밀가루, 우유, 치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아, 이쁘다. 폰듀타. 폰듀타. 아, 저게 위에 올려요? 아하이! 에헤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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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스타일이잖아. 아, 너무 예뻐. 엄청나다. 계란 한 개가 이렇게 고급스럽다고? 아니 그냥 수란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라면 끓이듯이 이렇게 소스 그냥 먹어봅시다. 고기 많아. 오, 수란 터진다 터진다. 아! 진짜 잘한다. 소스랑 같이. 와, 이걸 집에서. 맛이 어떤 맛이 어떤 맛인지 좀 얘기를 좀. 이게 어쨌든 되게 고소하거든요. 근데 이제 치즈랑 후추랑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 맛이 그 고소함을 좀 녹여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달걀 그 풍미가 확 남아요. 진짜 화이트 와인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자, 계란에 치즈는
이길 수가 없다. 고소하니 적조름하니.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아, 와. 서서 그냥. 아니 근데 이런 요리를 왜 어떻게 이렇게 서서 그냥 이렇게 쭉쭉. 그니까요. 아, 우리 율무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근사하다. 어, 진짜 처음 본다. 그러니까 근사하다 진짜. 요거도 요거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아, 이거 진짜 해봐야겠다. 다음번엔 특별한 걸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걸 할 거기 때문에. 뭐 있어요? 나를 위한 요리입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한 요리. 녹화를 가셔요. 우와. 멋있다. 거침없이.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칼 갈린 건? 손톱에 대보고 어느 정도 날이 섰는지 체크를 좀 해서 쓱 안 밀리면 날이 잘 서 있는 거예요. 당근? 당근? 잠깐만. 일단. 어, 왜, 왜? 당근으로 그물을 만들어 보자고. 당근 그물이요? 당근 그물이라는 거 있어요? 와, 처음 본 거 진짜 많아요. 각을 알 수 있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 사각형 만들어주고. 오, 사각형 당근 됐어요. 꼬치를 넣은 거군.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칼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가운데, 가운데가 살아있어줘야 돼서. 끼우신 거구나. 살아있어줘. 저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궁금하다. 이거 설마 그거 같은 건가? 회오리 감자 같은 거? 어, 약간 비슷한 느낌. 어? 다 했어. 지금 다 했어요. 아? 뭐야? 돌려 깎아요? 돌려 깎아요. 뭐야? 와. 아, 이거 돌려 깎기는 당근 같은 건 쉽지 않아. 딱딱해. 야, 이 제 힘과 집중력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당근 딱 잘릴 거예요. 와. 대단해, 너무. 물에 퐁당? 살짝 데치는. 데쳐야 좀 익어서 펼쳐지거든요, 그물처럼. 어, 뭔가 보이는데, 어, 잠깐만. 그물 모양이네요. 향수 어떻게 잘렸어요? 멋있다. 기계로 한 것처럼 잘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원단 같아, 원단. 원단 네. 같아요. 플레이팅 용으로. 맞아요. 아니, 어떻게 저러지? 당근이 저렇게 됐지? 예? 수직으로. 어, 이번에도 좀 특이하게 하시는데? 어, 또 맛있으시다, 또 맛있으시다. 통양파 미트볼을 만들 거거든? 통양파 미트볼을 만들 거거든? 통양파 니트볼? 통양파 미트볼? 아, 네. 이거는 토스카나에서 이제 지역 음식처럼 만들어 먹는 음식인데, 처음 딱 봤을 때 보기에도 되게 색달랐고 자주 해먹고 좋아했던 음식 중 하나입니다. 베이컨인가 주변 둘이? 네, 맞아요. 아~ 마지막에 베이컨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어디 지역이요? 토스카나. 아, 토스카나 그 좋은 데죠. 아내 거를 화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화내가지고. 저건 결이 되게 잘 나왔었고요. 네. 만약에 안 빠질 것 같으면 그냥 숟가락으로 파주면 돼요. 제 나머지 재료는 다질 거라서. 자. 다시 있는 밥. 마늘로도 예술을 하시네. 야, 마늘이 뭐. 야, 이거 카메라야. 카메라 진짜 대박이네. 아니, 빠르게 한 거 아니죠? 그 마늘. 순식간에 재료 준비를 우와. 끝마쳤습니다. 200g 넣고, 케첩, 우스타 소스. 입니다. 우와, 저게 아, 저게 넣어요? 아,
아, 그래서 양파를 파신 거였구나. 네. 양파. 어? 가운데? 누구야? 뭔가 뭘 넣는 것 같아. 또 뭘 더 넣는가 봐. 네, 또 그래도 아, 네. 이탈리안이니까. 까망베르 치즈를. 아, 뭐야. 잘랐을 때 흘러내리면 좋으니까. 썼고, 다른 치즈들 활용하셔도 무관해요. 베이컨으로 저렇게 감싸주고. 500도에 25분 정도. 어, 이거를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아, F에. 자, 거의 다 됐구만. 궁금하나?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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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아! 거기 올리는 거 위에 모양을 내주고 싶어서. 홍양파 미트볼도 완성. 어, 우와! 야, 이게 작품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급 요리네요. 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먹고 싶다. 너무 맛있다. 양파 단맛이 짠맛을 중화해주면서 안에 미트볼 향에 치즈 같은 게 같이 느끼하게 감싸주거든. 기름지게 들어오면서 그 조화 때문에 입안에서는 그냥 육즙 터지는 것 같아. 다이나믹하구나. 맛이. 아, 맛설명도 뭔가 요리를 막 알려주시는 것 같아. 와, 네, 아, 맛설명 달라. 와, 미쳤다. 집에서, 여러분, 집입니다. 집이에요. 이탈리아 아니었어. 집이에요. 어. 내가 한 게 너무 뿌듯할 것 같아. 맞아. 너무 맛있다. 다 먹었어. 아. 다 먹었어. 다 먹었어.